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연세대학교 강호정이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메르스가 창궐하는 이런 험한 시기에 멀리까지 와주신 여러 청중님께 감사드리고요. 특히 카오스재단에서 또 이 걱정 때문에 급히 마스크를 공수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렸습니다.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15년 상반기 카오스의 마지막 강연입니다. 그래서 기초과학의 대중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카오스재단이 올해는 이제 기원이라는 주제로 총 10회에 걸쳐서 대중 강연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근데 제가 듣기로는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꾸준히 참석해 주시고 있는 것으로 들었고요. 이것들이 모두 아주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 강연 시리즈의 마지막으로 생명의 기원이라는 주제로 최재천 국립생태원 초대 원장님께서 강연을 해주시겠습니다. 최재천 교수님은 서울대학교에서 동물학을 학부에서 공부를 하셨고요. 이후에 하버드대학교에서 민벌레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대학으로 오셔서 뭐 교육과 연구 활동을 열심히 하시고 계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강연이나 방송 출연 또 저술 활동을 통해서 일반인들에게 과학을 널리 펼치는 작업을 꾸준히 해오셨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난 몇 년 동안 통섭이라는 새로운 키워드를 가지고 우리나라 학문의 지평을 넓히는 데 큰 기여를 하셨습니다. 상훈이나 논문이나 이런 거 너무 길어서 시간이 모자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다윈지능이나 개미제국의 발견과 같은 많은 책들을 저술하고 번역하셨습니다. 그리고 서울대학교 생물학과 교수, 그다음에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또 한국생태학회 회장 등을 역임하셨고 현재는 이화여자대학교 에코과학부 석좌 교수이시자 우리나라 생태연구의 메카인 국립생태원의 초대 원장으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최재천 교수님을 뜨거운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좀 이상한 나라예요. 이런 시간에 집에 와서 좀 쉬셔야 되는데 또 뭘 그렇게 알매에 대한 열망이 이렇게 크셔가지고 또 강의하는데 이렇게 또 나타나셨습니까? 그것도 또 전염병 돈다고 나라가 전부 지금 뭐 정신이 없는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셨습니까? 참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나라 좀 이상한 나라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바로 이런 힘 때문에 우리가 요 작은 나라가 지금 그래도 세계에서 힘을 발휘하고 있는 거 아닌가. 우리만큼 전 세계에서 그 지식에 대한 열망이 큰 나라가 사실은 얼마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육이 잘못됐다고 그냥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그래도 우리에게는 바로 이런 면이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이렇게 발전해 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저한테 주어진 저 제목은요, 생명의 기원이었는데요. 제가 한마디를 더 붙였습니다. 생명의 기원과 진화. 왜 그랬는지는 제가 이제부터 고백을 하겠습니다. 요즘 미국에서 저 로버트 드니로 그 졸업식 축사가 아주 뭐 대단히 화제가 됐더라고요. 유튜브에서 보신 분들 계실 텐데, 이런 점잖은 그 졸업식 축사에서 F자 들어가는 말 하면 그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전형반 우리 다 알잖아요. 영화에서 보면 거칠게 뭐 하면서 아주 그냥 굉장한 그 임프레션을 주는 사람인데 한마디로 그냥 대놓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졸업생 여러분 축하합니다. 해내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쫄딱 망했습니다. 라고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회계학이나 공학이나 뭐 법학이나 의학을 하신 분들은 직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 대학이 뉴욕대학 예술대학인데요. 예술하는 여러분, 이제부터는 거절의 문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절의 인생의 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은 쫄딱 망했습니다. 그러면서 F자로 시작하는 걸 그냥 퍽 해대더라고요. 예, 똑같은 말씀 저 오늘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망했습니다. 저는 오늘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저 대학에서 생물학을 수십 년 가르쳤는데요. 일반 생물학 가르칠 때 전 생명의 기원 챕터는 한 번도 가르쳐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챕터는 그냥 항상 넘겼습니다. 넘기면서 학생들에게 나 솔직하게 여기에 대해서 아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이 챕터는 그냥 같이 공부하는 챕터로 쓰자.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사실은 생명의 기원 때 저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 호칭이 좀 많은데요. 뭐 생물학자 이렇게도 불리기도 하지만 생태학자, 사회생물학자, 뭐 동물행동학자, 뭐 여러 가지 말 부르다 최근에는 뭐 저한테 통섭학자라고까지 부르는데 그건 말이 안 되거든요. 통섭학이라는 학문은 없습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데 하여간 뭐 호칭이 많아졌는데 절대로 전공이 뭐냐고 그러면 그래서 저는 그냥 관찰입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제가 하는 거의 모든 일이 관찰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동물들이 어떻게 사느냐를 끊임없이 관찰해왔고 그러다 보니까 동물들 중에 제일 신기한 동물인 인간도 제 관찰 영역에 있습니다. 그런데 생명의 기원은 이게 관찰 영역에 없습니다. 누가 그 옛날 관찰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현재의 데이터를 가지고 최대한 유추해 볼 수 있는 건데 결코 쉬운 작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자신이 없어서요. 그래서 오늘 뭐 강연은 하겠다고 약속은 했으니까 생명의 기원에 대한 얘기로 시작하면서 저는 생명의 진화에 대한 얘기를 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래도 약속을 받았으니까 약속을 했으니까 기원 얘기를 조금은 하겠습니다. 근데 들어가기에 앞서서 저는 제 얘기를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이제 여러분이 여러 강의를 들으셨는데 저는 조금은 저 그분들하고 약간 비교하면 조금 독특한 분야를 이제 한 셈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되게 꼭 저런 것도 공부해야 되나 좀 별 볼 일 없는 듯 보이는 분야를 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어쩌다가 그런 일을 하게 됐나 하는 얘기를 조금 드리면서 왜 그렇기 때문에 생명을 연구하게 됐느냐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좀 방황을 좀 많이 했습니다. 제가 가고 싶은 그 대학의 학과도 못 가고 뭐 이러다 보니까 대학 생활도 좀 굉장히 좀 찌질하게 하고 뭐 좀 많이 방황했습니다. 뭐 문과 이과를 잘못 이렇게 분리해 놓은 대한민국의 이상한 교육 시스템의 대표적인 희생자 중에 한 사람이고요. 저는 무조건 문과를 가리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학교에서 억지로 이과를 밀어넣는 바람에 적성에도 맞지 않는 이과에서 고생하고 뭐 그런데 그 고생이 나중에 미국에 유학을 가서도 계속 이어지더라고요. 자연과학을 전공하는데 이 인문학에 대한 이걸 끈을 놓지를 못하고 허구한 날 그냥 계속 딴짓하고 사는 저 자신을 계속 발견하는 겁니다. 학교를 가는데 배낭을 메고 이렇게 이제 가는데 그 게시판에 뭐가 막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안 보고 가야 되는데 제가 이게 관찰이 주전공이다 보니까 저는 길을 걸어도 제 친구들이 가끔 야 저기 동전 떨어진 거 없어 그렇게 저한테 얘기하거든요. 제가 이렇게 그냥 걷지를 못하고 항상 두리번거립니다. 이렇게 봐야 되고 이렇게 뭘 관찰하지 않으면 못 견디는 성품인데 그 게시판을 그냥 못 지나가죠. 근데 보면 뭐 모딜리아니의 뭐 작품 세계에 대해서 옥스퍼드 대학 교수가 와서 뭐 강연한다 뭐 또 뭐에 대해서 게시판 보다가 가서 공부해야 되는데 근데 조금 있다 보면 제가 어느 철학과 강연에 앉아가지고 그 강연을 듣고 앉아 있더라고요. 제가 박사학위 하는데 11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엎치락 뒤치락 그렇게 살았는데 세상이 저를 위해서 변해주더군요. 전 너무 고맙습니다. 예전에는 한우물만 파는 세상이었는데 언제부턴가 학문의 경계를 넘나드는 게 나쁘지 않다는 세상이 이제 와줘서 그럴 때 제가
저는 뭐 새롭게 제가 어떤 뭐 통섭이라는 얘기를 한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래도 된다는 세상이 돼줘서 저한테는 굉장히 고맙습니다. 이 얘기가 동물행동학이나 이제 생물학하고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모습인데 제가 어쩌다가 그냥 그 친구들 아이들이 가길래 그냥 뒤따라 갔다가 백일장에서 뭐 하나 썼는데 시를 하나 써서 냈는데 장원급제를 하는 바람에 그냥 저는 아, 난 시인으로 태어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중고등학교를 내내 시인으로 살았습니다. 근데 대학은 그런 쪽으로 안 보내줘가지고 이제 그 저 가야만 했는데 고등학교 3학년 때 또 잠시 미술 선생님한테 잘못 붙들려가지고 미술 선생님이 저를 미대에 보내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조각가가 되기 위한 훈련을 한 예, 고3 저 여름방학 때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공부가 또 뒤질 수밖에 없는 거죠. 남들은 지금 시험 공부하고 앉아있는데 저는 허구한 날 수업 시간에 안 들어가고 미술반에 앉아가지고 저런 짓을 하고 앉아있었으니까 뒤늦게 저희 아버지가 아, 미술은 남자가 할 직업이 아니다 그래갖고 이제 마음 잡아먹고 했는데 그러다가 어쩌다가 저는 사실은 생물학자가 된 겁니다. 근데 생물학이라는 학문을 해보니까요 지금 뭐 이 자리에 저 제가 평소에 늘 존경하고 오늘도 저 바빠서 못 오는 건데 오세정 선생님이 와라 그래서 그냥 끌려왔어요. 뭐 솔직하게 얘기하면 오세정 선생님처럼 이렇게 물리학을 하는 또 화학을 하는 저 선생님들하고 제가 하고 있는 생물학을 비교해 보면 분명히 같은 자연과학인데 사실 굉장히 다릅니다. 물리학이나 화학은 제가 보기에 끊임없이 쪼개고 쪼개서 부분을 들여다보는 일이 가장 주된 그런 학문이라 그러면 생물학은 그런 부분이 있긴 하지만 부분을 들여다보고 난 다음에 그 부분을 다시 끼워 맞추지 않으면 생명현상이라는 걸 연구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래서 자연과학 내에서 생물학을 하는 사람은 분석력도 필요하지만 종합력이 필요합니다. 들여다보다가 가끔 가다가 이렇게 또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전체 숲을 자꾸 볼 줄을 알아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딴짓을 할 줄 아는 약간은 저 이 집중력도 중요하지만 가끔 가다가 이렇게 삐딱한 짓을 할 줄 아는 그런 품성이 생물학자에게는 오히려 필요한 품성일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되게 바쁘게 살았습니다. 저 근데 그 환경운동하는 최열 대표한테서 제가 언제 들었는데 인생을 살면서 세 마디는 절대로 하지 않는 게 좋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바쁘다, 힘들다, 죽겠다 이런 말은 하고 사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걸 하면 점점 그렇게 되고 인생이 별로 재미없어진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걸 다 한대요. 바빠서 힘들어 죽겠다 그러고 산대요. 근데 저는 힘들다 죽겠다라는 말은 제가 살면서 해본 기억이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했는지는 모르죠. 근데 기억이 없습니다.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바쁜 건 뭐 사실이었어요. 근데 저만 바쁜 게 아니라 사실 대한민국의 교수님들은 너무 바쁩니다. 교수가 좀 빈둥거릴 수 있어야 이게 창의적인 게 나올 텐데 우리나라의 교수들은 너무 주어진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좀 속된 표현으로 하면 숙제만 열심히 하고 있다는 생각이 너무 듭니다. 그게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귀향을 보내달라고 제가 한 10년 전부터 괜히 그냥 주변에서 사람들한테 술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말이 씨가 된다고 진짜 저를 귀향을 보내더라고요. 제가 왜 귀향 보내달라고 그랬냐면 우리 옛날에 학자들을 이렇게 한번 보니까 전부 귀향 가서 업적을 남기셨더라고요. 정약용 선생님도 그러셨고 추사, 뭐 송실 선생님 뭐 전부 그 옛날에도 아마 한양에서는 이 스케줄이 너무 바쁘셔가지고 도저히 이게 웬만한 업적을 남기시기가 어려웠나 봐요. 정약용 선생님은 아예 그렇게 글에 써놓으셨어요. 귀향 와서 이제야 내가 시간이 생겼다. 근데
귀향으로 내 인생이 끝나면 내 자손은 어떻게 살까? 그래서 책이라도 많이 써놓고 내가 위대한 학자로 남아줘야 걔네들이 살겠구나. 그래갖고 작심하고 글을 그렇게 많이 쓰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살면서 너무 바빠서 힘들어 죽겠는데 귀향이라도 가야 뭐 학자로서 뭘 좀 남겨놓을까 해서 귀향 보내달라고 그랬더니 아유 뭐 저 학과장도 한번 안 해본 사람을 그러니까 전 정말 행정일 한 번도 안 하고 살살 잘 도망 다니고 살았거든요. 그냥 연구만 하고 강의만 하고 책만 쓰고 이렇게 잘 살았는데 아이고 저를 나라에서 여기다 보내줘가지고요. 충남 서천에 제가 있습니다. 서울에서 3시간 걸립니다. 기차를 타도 3시간이고요. 자동차를 타도 3시간입니다. 도대체 대한민국에 요즘 3시간 걸려서 가는 데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뭐 제주도도 1시간이면 날아가고요. 부산도 1시간이면 날아갑니다. 예전에 강원도에서 군대 생활을 하셨으면 아실 텐데요. 그 먼 인제 원통도 인제 1시간 남짓 달리면 갑니다. 근데 3시간이 웬 말입니까? 하여간 3시간씩이나 걸려서 가야 되는 저 교통의 오지에 제가 귀향을 갔습니다. 근데 이건 어쩔 수 없었던 면이 있습니다. 제가 2008년에 환경부에서 저한테 그 용역을 주면서 기획을 해달라 그래서 제가 디자인한 곳입니다. 그래서 초대 원장을 뭐 정말 안 하겠다고 한동안 하다가 이제 할 수 없이 가서 하고 있는데요. 뭐 핑계는 제가 이렇게 많이 대지만 또 나름 저 보람도 있는 겁니다. 제가 몸담고 있는 생태학이라는 분야 대한민국에서는 정말 전혀 대접받지 못하는 분야입니다. 이게 돈이 되는 분야가 아니라고 생각해서인지 거의 연구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재작년인가 제가 연구재단에 특강을 한번 가서 쓸데없는 얘기를 하나 하고 왔네요. 지금 조금 후회가 되는데 얼마 후에 제가 은퇴를 하게 되면 그때 한번 밝히겠다. 내가 정부로부터 받은 내 연구비 총액을 한번 밝히고 나 은퇴하겠다. 아마 정말 깜짝 놀랄 거다. 대한민국의 웬만한 그 자연과학대학의 교수님들이 연구비 이제는 그 규모가 상당하시거든요. 전 정말 정부에서 받은 연구비 1년 평균 내면 천만 원대 수준밖에 못 받았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써서 내도 안 주시는데 이건 방법이 없습니다. 가갖고 맨 마지막까지 가서 발표를 열심히 제가 뭐 말을 못하는 사람도 아니고 열심히 해도 어떨 때는 제 패널 자체가 날아가더라고요. 뭐 그쪽에는 저 50명이 지원을 했는데 왜 저쪽 분야는 700명이 지원했는데 두 개 주고 50명 지원한데 왜 한 개를 주느냐 누가 또 나중에 얘기를 해갖고 아이 그럼 이쪽은 없애고 그 한 개를 저쪽으로 주자 그래서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무도 못하더라고요. 이런 일도 겪으면서 그래도 제 분야는 뭐 연구 논문 내기가 결코 쉽지 않은 뭐 다른 자연과학 분야가 쉽다는 뜻은 절대로 아니고요. 저는 산으로 둘러 바다로 강으로 뛰어다니면서 연구를 해야 되는데 그 여름 내내 뛰어다녔다가 이제 그걸 논문화하는데 해마다 논문이 나온다는 보장도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를 가르쳤던 그리고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외국의 유명한 교수들이 그저 뭐 1년에 서너 편 내면 다 아주 잘하는 아주 빵빵한 교수들입니다. 근데 저도 뭐 어느덧 저 이만큼 노력하다 보니까 연구비는 없어도 그 신발끈 고쳐 매고 그냥 튼튼한 다리로 열심히 뛰어가서 했는데 뭐 어느덧 저 이른바 우리나라에서 늘 다 얘기하는 SCI 논문이라는 걸 100편 이상을 저도 이제 썼는데 제가 100편을 쓰는 거면은 사실은 실험실에서 하시는 분들로 환산하면 수백 편에 해당하는 겁니다. 근데 늘 듣는 얘기가 논문도 많이 못 쓰면서 뭐 이런 얘기를 늘 들으면서 살아야 되니까 참 어떨 때는 생각하면 억울하기도 하고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그 분야를 정부에서 그런 분야의 연구소를 만들어준 거니까 이건 뭐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사실 대안사업으로 만들어진 거긴 해도 저는
뭐 대한민국 정부에 정말 끔찍하게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을 갖고 가서 지금 저 연구소를 어떻게 하면 잘 만들어 놔야 앞으로 이런 분야도 발달하겠구나 하는 거를 이제 가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래도 뭐 애썼더니 보람도 좀 있습니다. 작년에 그 작년 1년 동안 저 교통 오지에 무려 100만 명이 다녀가셨습니다. 그때도 조류 독감 때문에요. 요즘 하여간 대한민국이 이 바이러스 때문에 거의 해마다 난리인 겁니다. 금년은 메르스지만 작년엔 조류 독감이었고요. 고전엔 뭐 구제역이었군데. 조류 독감 때문에 저희가 금강하굴에서 철새들이 내려왔는 곳이라서 그냥 강제로 저희는 문을 닫았어야 합니다. 두 달 반을 문을 닫았기 때문에 사실은 아홉 달 반 동안에 100만 명이 다녀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거의 11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저 깡촌에 다녀가 주신 겁니다. 그래서 상당한 그래도 성공을 거둔 거고요. 뭔가 그래도 이제 지금 그 돼갈 것 같은 이런 분위기, 조짐이 좀 보입니다. 그 한번 방문하시면 그냥 한번 방문에 세계 5대 기후 생태계를 다 맛보실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열대관이 마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엔 또 그 지중해관, 열대관, 사막관, 지중해관, 온대관, 또 극지관 이래서 한번 오셔가지고는 그냥 세계 일주를 하신 것 같은 이런 개념의 전시는 사실은 아마 세계 어디에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새로운 개념 덕분에 많은 분이 오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추구하는 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diversity of life입니다. 생명이 얼마나 다양한가를 보여주고 연구하는, 아마 생태학이라는 학문은 한자로 풀이하면 사는 모습인데요. 어떻게 해서 이 지구에 이렇게 많은 생명이, 이렇게 다양한 생명이 존재하고 함께 공존하느냐, 그걸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고요. 또 뭐 그 바쁘다 그러면서 모자라는지 제가 또 일을 저질러가지고 2년 전엔 또 이분 누구신지 아시잖아요. 침팬지 연구하시는 제잉구달 박사님인데, 제잉구달 박사님이랑 같이 손잡고 제가 재단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생명 다양성 재단이다. 그래서 이 생명의 소중함, 생명의 이런 관련되는 여러 가지 좋은 일을 좀 해보려고, 그 재단의 저 홈페이지 이름은 Diversity in Life입니다. 생물 다양성을 Diversity of Life라고 한다 그러면, 저는 생명 다양성은 삶에 있어서의 온갖 다양한 모습을 좀 다 한번 같이 아우러보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만들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저는 어떻게 보면 다양성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평생 여러 가지 생각을 해오면서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은 귀향 보내달라고 한 이유는요, 제가 책을 뭐 그래도 많이 써봤습니다만 죽기 전에 꼭 쓰고 싶은 책이 한 권 있어서 귀향 좀 보내달라고 한 겁니다. 생명이란 책을 하나 쓰고 싶습니다. 생물학 저거 뭐 그냥 생명이란 책 쓰면 되지. 근데 좀 욕심을 내고 싶습니다. 그냥 생물학 관점에서 보는 뭐 생명의 속성, 그래서 뭐 번식을 한다, 뭐 에너지를 사용해서 뭐를 한다, 뭐 이런 정도의 책이 아니라 생물학적으로 본 생명, 뭐 종교학적으로 본 생명, 뭐 사회학적으로 본 생명, 뭐 여러 각도에서 본 생명의 제간에 제가 살면서 생각했던, 연구했던 모든 걸 한번 담아보고 싶습니다. 아마 대충 제가 어림잡아 계산해 보니까 한 6, 7천 페이지는 써야 될 것 같은데. 네. 근데 저 챕터에도 과연 생명의 기원 챕터가 있을까? 이게 제가 지금 고민입니다. 기원에 대해서 아는 바도 없고 과연 뭘 알아낼 수 있을까? 하여간 오늘은 어쨌든 문제를 한번 제가 풀어야 되니까. 저한테 사실은 진화학을 하다 보니까 또 생물학자로 또 비교적 그냥 제가 뭐 대한민국에서 생물학 분야에 뭐 대가거나 그런 것도 아닌데 일반인에게 제가 많이 알려지는 바람에 질문은 제가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많은 질문을 받는 중에 과연 외계에도 생물,
저 생명이 존재하느냐 이런 질문을 많이 받고요. 그 질문이 생명의 기원하고 또 연결돼서 질문은 제가 오늘의 토픽에 대한 질문은 끊임없이 받고 삽니다. 근데 말씀드린 대로 드릴 말씀이 별로 없어서요. 잘 모르는데요. 그러다가 그래도 그 답변보다는 뭔가 있는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비겁하게 드리는 답변이 이겁니다. 결국은 확률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구에 어떻게 해서 지금 우리와 같은 존재까지 탄생할 수 있었을까, 생명이라는 게 탄생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을 확률적으로 한번 계산해 보면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도대체 그 많은 우연의 우연이 겹쳐가지고 생명이 탄생한 겁니다.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볼 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내일도 태양은 뜨리라 하는 건 아마 거의 확률적으로 100%에 가깝다는 거죠. 물론 이건 지금 얘기입니다. 우주가 변해서 언젠가는 태양이 사라지고 나면 저것도 말이 안 되는 거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주사위 두 개를 던졌는데 그 주사위 두 개의 합이 14가 되도록 해봐라. 그건 그냥 확률적으로 절대로 안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일이라는 건 절대로 안 일어난 일로부터 늘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로 쭉 이 하나의 그 연속성상에 있는 거죠. 생명이 지구에 탄생한 건 거의 이쪽에 가까운 일일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똑같은 일이 다른 어떤 곳에서도 일어나야 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외계의 생명이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답변을 합니다. 하지만 그걸 또 이제 또 뒤집어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잖아요. 상당히 외곽지대에 있는 하나의 작은 소우주, 태양계라는 우주에 거기에서도 그걸 주변으로 돌고 있는 작은 행성, 우주 전체로 보면 거의 먼지와 같은 존재라는데 이 먼지와 같은 존재에도 이렇게 기가 막히게 다양한 생명이 탄생했는데 우주 전체에서 그런 일이 절대로 어디에든 벌어지지 말아라? 이것도 확률적으로 절대로 우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겠죠. 그래서 제 답은 언제나 엇갈립니다. 절대로 아닐 겁니다에서부터 반드시 있을 겁니다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답을 제가 하다가 보니까 이건 뭐 자연과학자로서 너무 확실한 답도 못 주고 좀 자괴감도 생기고 그래서 비겁하게 답을 찾은 게 저로서는 이겁니다. 생명은 분명히 다른 곳에 존재할 거다라는 확률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고요. 다만 그 생명이 지구의 생명과 같은 메커니즘을 가져야 될 필요는 없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지구의 생명은 DNA나 RNA와 같은 유전 물질의 복제에 의해서 생명체가 만들어지고 생명계가 유지되는 시스템인데 꼭 그런 시스템으로 생명체가 다른 곳에도 존재해야 될 이유는 없겠죠. 우스꽝스럽게 한번 표현해 보면 요즘 우리가 많이 듣고 있는 3D 프린팅으로 한번 하면요. 어디 먼 행성에는 그냥 생명이 3D 프린터가 어디 있어가지고 그냥 툭 하면 거기서 하나씩 만들어서 탁 나오고 만들어서 탁 나오고 뭐 이렇게 해갖고 생명계가 유지된다 그래도 그게 전혀 불가능한 일이냐? 그건 아닐 거라는 겁니다. 가능성은 모든 가능성은 아마 열려 있을 거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뭐 어떻게 보면 거의 요까지인데요. 그래도 정리를 한번 한다 그러면 전 생각해보면 제일 간단한 설명은 이걸 것 같아요.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누군가가 우리를 다 창조해 주셨다. 그걸 그냥 믿으면 너무나 간단하게 이 문제는 해결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과학적인 답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것도 사실은 답입니다. 우리가 과학자의 입장에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일 뿐이지 인간의 사고체계에서 믿음의 세계에서 이걸 믿는 사람들을 그냥 무조건 저건 잘못됐다고 하는 것도 어쩌면 옳은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과학자들이 열린 마음을 갖자고 늘 주장하면서도 어떨 때는 보면
우리도 닫혀 있는 거죠. 믿음을 갖고 사시는 분들이 저렇게 믿고 있는 거, 또 그러면 그분들의 세계에서는 그게 답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 같은 과학자는 이걸 답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입증 불가능한 이런 걸 답으로 할 수는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게 외계로부터 생명체가 왔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DNA의 이중 나선 구조를 밝혀서 노벨상을 받았던 프랜시스 크릭 교수님이 말년에 뭐 여기에 뭐 엄청나게 심취해 계셨습니다. 근데 저는 이것도 답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외계에서 왔을 가능성 충분히 있습니다. 지구가 형성이 돼 갖고 뭐 여러 번 충돌도 있었고 뭐 지금도 끊임없이 운석이 지구에 떨어지고 있고, 그러니까 이 물질의 그 유입이 언제나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입니다. 지구가 만들어지고 생명체가 탄생하기까지 적어도 10억 년이라는 세월이 있었는데 그 10억 년 동안에 어디선가 날아왔을 가능성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전 이게 답이면 너무 저 무책임한 답이라고 생각하는 게, 이건 지구에 사는 사람에게만 해당하는 답이죠. 이걸 받아들이고 나면 결국은 또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그렇다면 생명은 어디에서 언제 처음으로 탄생했느냐를 또 풀어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 답을 받아들이고 나면 너무 과학자로서 별로 재미가 없어져서 오히려 이 답은 그렇게 저는 뭐 저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고 싶은 마음이 좀 덜 듭니다. 결국은 그러면 우리에게 남아있는 답은 생명이 이 지구에서 탄생했을 것이다 라는 문제를 놓고 답을 풀어봐야 되는 겁니다. 물론 이 답을 푸는 과정에서 그게 지구에서 벌어진 게 아니고 다른 곳에서 벌어졌다가 그게 지구로 옮겨왔다 답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명의 기원을 할 때 이렇게 접근하는 게 일단은 옳다고 저는 그래서 보는 겁니다. 다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너무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분이 실험실에서 이런 실험을 통해서 저런 유기물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해서 노벨상까지 받으셨지만 이거는 엄청난 많은 가능성 중에 하나를 그냥 보여준 거죠. 저렇게 해서 지구의 생명이 탄생했다라고는 아무도 지금 얘기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그 관점에서 우리가 문제를 봐야 되지만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뭐 그게 다른 제 동료들이 아니라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는 이 이상 더 많은 걸 얘기하기는 사실은 어려운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저는 그냥 요쯤에서 정리를 하고 저는 진화 얘기로 좀 넘어가 볼까 합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이겁니다. 그 옛날 그 어떤 늪과 같은 이런 물이 있는 어떤 그런 그런 저 시스템에서 어떻게 생겨났는지는 모르지만 다른 건 할 줄은 몰라도 자기랑 똑같이 생긴 물질을 복제해낼 줄 아는 이상한 화학물질이 어쩌다가 우연히 탄생하게 되고 그것들이 자기를 복제하는 과정 속에서 서서히 자연 선택에 영향을 받으면서 번져나가고 분화되고 하다가 오늘날 이 어마어마한 생명 다양성을 만들어 낸 것일 것이다. 그 전제하에서 우리가 모든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연구에서는 과연 그게 DNA였을까 아니면 RNA였을까를 놓고 한동안 말이 많다가 제가 뭐 지금 분석하기로는 RNA 쪽으로 굉장히 많이 지금 이제 옮겨갔습니다. 처음에는 RNA는 굉장히 저 안정적이지 못해서 처음에 그런 물질로 시작했을 리가 없다 해서 DNA 쪽에서 굉장히 힘을 발휘하다가 지금은 어쩌면 더 융통성이 많았던 RNA가 오히려 처음에 더 등장한 거고 RNA로부터 DNA도 만들어지고 다시 복제하는 그 과정을 거쳐갔을 거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지구의 역사를 한번 이렇게 쭉 놓고 보면 뭐 대부분 아시는 대로 아마 지구는 46억 년 정도에서 탄생한 걸로
46억 년 전에 탄생한 걸로 보이는데 최초의 생명체라고 부를 수 있는 생명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게 나타난 건 거의 그로부터 10억 년 후인 36억 년 전, 뭐 35억 년 전 그 정도 되고 이게 묘하게 지금 우리 계산에 의하면 10억 년 단위로 이렇게 뚝뚝 끊어집니다. 그리고 또 한 20억 년이 흐른 다음에 최초의 세포가 탄생했다고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는 그렇습니다. 이걸 그냥 쉬운 말로 여러분에게 제가 그냥 좀 설명을 드린다 그러면 발가벗고 혼자서 자기가 자기 복제를 하던 DNA든 RNA든 그런 물질이 어느 순간부터는 조직화되는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막이 만들어져서 그 막 속에서 하나의 시스템을, 작은 시스템을 만들면서 보다 효과적으로 복제를 할 수 있게끔 되는 그게 이제 최초의 세포가 되고 그 세포들이 모이다 보니까 세포들 간에 기능이 분화되기 시작하고 해서 그들이 함께 생명현상을 영위하다 보니까 끝에는 우리와 같은 굉장히 복잡한 기능도 할 수 있는 생명체가 결국은 이 모든 건 무슨 얘기냐 하면 처음으로 탄생한 그 유전물질 할 줄 아는 짓이라고는 자기랑 똑같이 생긴 걸 복제하는 짓밖에 없는 이 친구의 사업을 도와주는 일이 어떤 형태로 가야 가장 효율적이냐가 그냥 만들어진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할 때 가끔 농담을 좀 하는데요. 제가 DNA 그 사업을 하고 있는 본부를 제가 한번 가본 적이 있다. 이렇게 이제 가끔 농담을 하는데 어디를 이렇게 갔더니 DNA 사업본부라는 곳에 제가 잘못 갔는데 들어가 보니까 모니터들이 쫙 있더라고요. 근데 모니터 밑에 보니까 이 이름들이 이렇게 붙어 있는데 인간 사업, 뭐 비둘기 사업, 뭐 옥수수 사업 뭐 이런 식으로 종마다 다 있어요. 근데 어떤 데는 보니까 아, 지금 뭐 번식도 잘 되고 뭐 잘 된다. 그 담당자는 뭐 좋아가지고 뭐 희희낙낙하는데 어떤 데는 가보니까 예를 들어 뭐 북극곰 사업 하는데 아, 요즘 이게 영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숫자 계속 줄어들고 그러니까 이게 본부장님이 뒤에 앉아갖고 그거 좀 실적 좀 올리란 말이야. 이제 막 이러고 하니까 아이 큰일 났습니다. 이게 이러다가 그러더니 저쪽 어떤 선 드디어 끝났습니다. 멸종했습니다. 뭐 이래갖고 그 친구는 해고되고 뭐 이러더라고요. 근데 이게 문제가 거기서 인간 사업하는 친구가 요즘 뭐 굉장히 뻐개고 있는데 그러니까 가끔 가다가 바이러스 쪽 사업하는 쪽에서 뭐 잘 된다고 그러니까 인간 사업 자꾸 그러지 마. 내 사업 자꾸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야. 그래서 서로 티격태격하고 막 이래요. 근데 본부장이 이렇게 저 표정을 보니까 별로 영향을 그런 거에 영향을 안 받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양반은 총괄해서 전체 업적이 중요한 거지 인간 사업이 잘 되던가 뭐 바이러스 사업이 잘 그 사람한테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총량만 늘어나면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한쪽이 멸종을 해도 다른 쪽에서 기가 막히게 잘해갖고 전체만 늘어나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최초의 그 화학물질, 자기 복제를 하던 그 화학물질이 사실은 지금도 안 죽은 거거든요. 지구의 생명의 역사는 바로 그 화학물질의 일대기입니다. 아직도 돌아가시지 않은 그 화학물질의 그냥 일대기입니다. 계속해서. 근데 그 화학물질은 자기가 하는 사업의 형태만 바꿨을 뿐이지 똑같은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새로운 종을 만들어서 더 많은 저 유전물질을 복제하는 일을 하는 것뿐입니다. 어쩌면 우리들은 그 사업에 이용당하고 있는 그런 존재일지도 모른다는 겁니다.